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성 시장배, 화성 드림파크에서 하고 있는 제9회 화성 시장배 64강 둘째 날 기구장 용인 에이스 대 카사노바, 카사노바 대 용인 에이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쳤습니다. 자이수 뒤로 넘어가는 타구, 2루까지는 안전하게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자, 쳤습니다. 3루간 뚫었고, 2루 주자 홈 들어오느나, 홈 들어오냐? 승부 될 것 같은데요. 아, 여유있게 세이프 되는 모습. 자익수의 선수가 지금. 자, 쳤습니다. 라인 선상 안에 떨어졌습니다. 장타 코스에요. 자, 2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 들어오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안전하게. 자, 쳤고요. 이번에는 라인 안쪽 베이스 맞으면서 또 한 번 타점을 올리고, 자, 2루까지의 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자는 끼고 쳤고, 아, 홈 여유 있고. 자, 1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매섭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 우익수. 애매해요. 아, 준비해서 놓치네요. 자, 2루까지, 2루까지,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가고. 넥스트 플레이가 너무 아쉬운데요. 짱돼 있네. 좌석에는 곽상욱 쳤습니다. 2루수 놓쳐서 우중간을 가릅니다. 펜스까지 굴러갈 듯. 중견수 이재공 잡았고, 2루 주자는 호민. 3루 주자는 호민. 타자 주자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가나요? 자, 중계 이제 이어집니다. 쳤습니다. 준견수 키를 넘기네요. 펜스를 직격하는 이경환 선수의 중얼. 3루까지 가요. 3루 도나요? 3루 도나요? 3루까지 안착. 네, 많이도 넘겼고, 공도 좋습니다. 3루수 잡아서 페어 1루로 길게. 세이브죠. 공 또 빠졌어요. 자, 그 사이 2루 주자는 2루 돌아서 또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때문에 뭐 쳤어요. 또 뛰었어요. 주자는 쳤는데요. 깔끔한 우익수 앞에 안타.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삼재엽을 잡아야 되는 신두병 투수 쳤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파이플레이. 공기로 빠졌는데 3루 주자 여유있게 호민. 오늘 첫타석 좌익수 플라이로 올라갔고. 공 빠졌어요. 자, 주자들 한 베이스씩 진로. 2루 주자 3루까지 가나요? 베이스 커버. 왜냐면 지금 투수가 쳤습니다. 내야 땅볼 투수 잡아서 1루로 송구가 벗어나네요. 공 빠졌어요. 3루 주자는 홈까지. 2루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 한 점 더 추가하는. 거의 정면을 향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문지훈. 뭔가요? 카운트에서 결국 밀어내기 볼넷을 또 자리 한 태우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자, 라인 안에 우익수! 페어입니다. 일단 출발이 너무 좋아요. 쳤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파인 플레이. 자, 그 사이 3루 주자는 언더베이스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이제 4점이면은 안심할 수가 없는. 쳤습니다. 높이 뜬 타구 좌익수. 이게 안 돌아가네요. 이게 좌익수가 너무 안이하게 뛰었는데요? 오늘 정말 쳤습니다. 외야로 중격 좌중간 방향 갈랐습니다. 공은 펜스까지. 자, 3루까지 갈 것 같죠 또? 자, 타자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타 됐습니다만. 자, 좌익수. 이거 뭔가요? 글쎄요, 지금 제가 뜨자마자 좌익수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3루 주자는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용인 에이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스. 유격수 좌익스만 슬라이딩 하고 송공 2루. 아 2루 놓쳤어요. 어 공 빠졌어요. 3루 주자는 홈으로 안전하게 1, 2루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하면서 잘 발생이 하기 때문에 어 또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홈, 2루 주자 3루까지 또 한 점 추가하는 태선호바. 아 좋은 볼! 루킹 잡힌! 경기 종료! 용인 에이스가 카사노바를 12-7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게임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